왜 정부가 멀쩡한 은행을 부실하다면서 매물로 내놓고 은행을 운영할 인수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으로 팔아치웠을까? 그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또 1조 4천억 원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 중 상당액이 검은 머리 외국인, 즉 론스타의 이름만 빌린 국내 거대 자산가의 돈이 아니냐는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검찰의 수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은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초기엔 상당히 의욕적으로 론스타의 비리를 파헤쳤습니다. 론스타 수사자료가 하여튼 50평 정도 되는 방 한 가득 정도 수사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한 7, 8명 되는 검사가 하여튼 안 건드린 게 없이 그 파주에 있는 서류창고 다 들어갖고 왔으니까 걔네들 컴퓨터 다 석션해갖고 오고 그랬으니까. 뉴스타파가 최근 입수한 당시 검찰 수사 기록입니다. 취재진은 이 서류 도매에서 뜻밖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검찰 수사관이 주임 검사에게 보낸 이 수사 보고서엔 당시 론스타 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5명의 외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모두 1억 6,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에 이릅니다. 수년간 누적된 이체 기록이긴 하지만 개인적 거래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거액입니다. 이 문건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처조카인 이모 씨가 론스타 펀드 투자 목적으로 1,800만 달러를, 정모 전 론스타 코리아 부사장은 개인 용도로 1,600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나옵니다. 또 론스타 코리아 직원 김모 씨가 외국인 지분 투자 명목으로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을 외국 투자은행에 송금한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김 씨와 이 1,000억 원의 정체는 무엇일까? 수소문 끝에 김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현재 한 시중은행 자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 있으면 금융 실명 대법상 그 통보가 되게 돼 있어요. 저한테. 저는 한 번도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요. 당시 검찰 수사관은 수사 보고서에 거액의 외환 거래가 차명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수사했을까? 당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코리아 전 부사장 정 씨를 상대로 수차례 진술서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신문조사를 살펴봐도 정 부사장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1,600만 달러에 대한 질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내역을 조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들에게 왜 추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를 물었지만 대부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당시 수사검사 중 한 명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 그건 전 잘 모릅니다. 제가 맡은 쪽은 그쪽이 아니어서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수사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수사팀 관계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그런 적 없는데 저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선생님이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기록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나요? 네네.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좀 외환거래 분석한 적이 없는데요. 2006년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있던 한 검찰 간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보강조사를 한 기억이 안 나요. 정헌주라든가 굉장히 거액의 배당금이 갔다. 수사 보고를 받은 말을 들은 기억은 나는데 정헌주 정도면 돈을 줄만한데 나머지 애들은 비자금 아니냐 하는, 내가 보기에는 보강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택스헤이븐에서 자금 세탁이 되니까 이게 추적이 안 돼요. 하여튼 그게 한계야. 거의 불가능해요. 자금 추적이 쉽지 않다는 이유지만
국내 유력 인사들이 외국인을 가장해 론스타에 투자했다는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흐지부지했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론스타 직원들의 수상한 외환거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수사 자료를 보면 2004년 10월 론스타 코리아 직원 24명이 한 명당 5천만 원 상당의 달러를 허드코 인베스먼트 코리아라는 회사로 송금합니다. 이 회사는 론스타가 임직원들에게 론스타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버뮤다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런데 당시 각각 4만 4천 달러를 투자했던 전모 씨와 이모 씨는 론스타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돈을 투자한 뒤 1년이 지난 2004년 론스타 코리아에 입사합니다. 허드코어의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투자가 되면 굉장히 일반 투자자에 비해서 훨씬 높은 지금 수익을 보장해주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원이 아닌데도 그런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줘야 되는 그런 포지션에 그 사람이 있는 거죠. 론스타가 그 사람한테 큰 신세를 지거나 그 사람의 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일반 투자자하고는 다른 정도의 훨씬 높은 수익을 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거죠. 론스타 펀드의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로부터 거액을 받은 직후 회사를 그만둔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국세청의 론스타 세무조사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던 스티븐 리는 20일 뒤 미국으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92만 달러, 우리 돈 10억 원가량을 론스타 직원 유모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유 씨는 돈을 받고 일주일 뒤 론스타를 그만뒀습니다. 유 씨는 입사한 지 10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여직원이었습니다. 클린 핸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클린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손이어야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자금 흐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관료들 내지 정권 관계자에 대한 뇌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것이 밝혀진다면은 ISB 지금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자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한 수사들, 철저한 어떤 수사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론스타 임직원 명의로 이뤄진 2천억 원에 가까운 의문의 외환거래. 이 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론스타를 둘러싼 의혹을 풀고 5조 원대의 ISD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